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. 오늘은 소백산 구인사 조실의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구인사 조실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8장의 주련이 붙어 있는데 내가 그 주련 사진을 찍어서 잊어먹었는지 혹은 그 조실 앞에 촬영하는 환경이 나빠서 못 찍었는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인데 사진이 없습니다.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내용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. 그러면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. 삼계일체인, 삼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, 일체는 전부 다라는 뜻이고 이는 사람인 자입니다. 그런 때문에 삼계에 거주하고 삼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,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. 두 번째는요, 법화위신력이라, 법화는 법화경을 뜻하는 겁니다. 천태종의 소위경전이 법화경인 때문에 여기서 법화경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. 법화경의 그 위신력으로 이걸 정리하면은 법화경의 위력과 신통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그 다음도 읽어봅니다. 계득시 삼매라. 계득이란 말은 모두가 다 얻어라. 누가 이걸 얻느냐 하면은 삼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증득하라, 얻으라, 그 뜻입니다. 뭘 얻느냐 하면은 시, 바로 이와 같은 이것이 뭘 가르쳤느냐 하면은 법화경을 가르쳤습니다. 그런 때문에 삼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법화의 삼매를 얻으라,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이걸 정의하면은 모두 다 같이 법화 삼매를 얻고,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. 다음은 원득 대보은이라. 원득이란 말은 원한다는 뜻이고 득은 얻을 득자입니다.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어라. 뭘 얻느냐 하면은 대보은이라. 보자는 넓을 보자입니다. 크고 넓은 은혜를 얻어라. 그래서 법화경을 잘 공부해 가지고 삼매에 들어가서 원하는 모든 그 은혜를 얻어라, 그런 소리입니다. 그래서 바라건대 그 크고 넓은 은혜 얻게 하소서, 그런 뜻입니다. 다음 줄도 한번 읽어 봅니다. 계여위 삼매라. 계는 모두 계자입니다. 여위란 말은 여는 같단 말이고 위는 하위자입니다. 그래서 모든 일을 삼매에 둘 때처럼 다 하면은 그런 뜻입니다. 그러면은 그 다음 줄도 읽어봅니다. 상고 자연재해라. 삼고란 말은 세 가지 고통인데 하나는, 첫째는 생고, 이 세상에 태어나는 고통. 두 개는 괴고, 자꾸 망가지는 거. 사람이 태어났으면 제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늙고 병들고 또는 시들어가고 또 생활하는데도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. 그걸 괴고라 합니다. 그 끝에는 멸고,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멸해갑니다. 그 고통을 멸고라 합니다. 그래서 그 세 가지, 생고, 괴고, 멸고를 삼고라 합니다. 그 삼고가 자연히 없어진다, 이 말입니다. 법화경을 공부해서 삼매에 들면은.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은 세 가지 고통 스스로 물러가고. 다음은요, 쾌락 무우한이라. 쾌락은 상쾌하고 즐겁단 말입니다. 무는 없을 무자고 우한이란 말은 근심하고 걱정스러운 것이 없어진다. 즉
법화경을 공부해서 삼매에 들면은 이와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. 정리하면은 마음은 상쾌하고 즐거워 근심 걱정 없어지니 예, 그렇게 됩니다. 예, 그 다음 줄도 읽어봅니다. 사세무노사라 사는 행사한다 사사한다 시키는다 그런 뜻도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사 세상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 된다 그런 뜻입니다. 어떻게 되느냐 무노사 세상에서 늙고 죽는 그런 고통을 다 없애게 해줄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. 법화경을 공부를 해서 그 도를 깨치면은 이 세상 사는데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해탈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정리하면은 세상에 늙고 죽는 괴로움 다 없어지리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그러면은 전체를 따라서 이 얘기를 해봅니다. 삼계의 모든 사람들 법화경의 위력과 신통력으로 모두 다 같이 법화 삼매를 얻고 바라건대 크고 넓은 은혜 얻게 하소서. 모든 일을 삼매에 들 때처럼 한다면은 세 가지 고통 스스로 물러가고 마음은 상쾌하고 즐거워 근심 걱정 없어지리니 세상에 늙고 죽는 괴로움 다 없어지리라. 이 시간에는 구인사 조실 주련 이야기를 했습니다. 오늘은 이 주련 내용을 가슴에 새기면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